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죠. 서울시장에 우리 당의 공천 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반문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서울시장을 이겨야 한다. 반문 시민 후보를 갖다가 추대하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발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32%에 달하는 무당층 공략을 위해서 당 후보와 시민 후보를 단일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야 정신들이 바짝바짝 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서울시장에 범야권 시민 후보를 내세우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판을 뗀 시민 후보가 나와야 중도층 표를 잡고 여권이 놀랄 야권이 서울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들이 어저께 4년 전에 한 자기네들의 당헌 당규,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당대표 할 때, 예?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그런 데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해놓고, 당헌 당규에 딱 적어놓고, 국민들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어저께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 해가지고 보니까 투표는 뭐 3분의 1도 안 모인 26%가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81%인가 한그 의견을 가지고 당헌 당규를 확 바꿔버려. 다시 말하자면 내 맘대로야 내 거. 이 얘기 아닙니까? 국민 웃기지 마. 국민은 우리가 바꾼다는데 국민이 무슨 관계 있어? 우리 당헌 당규 바꾼다는데 이뜻 아닙니까? 아. 네, 이 참. 그래서 그걸 듣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에서도 시민 후보 얘기가 주요하게 오고 갔다는 겁니다. 시민 후보 제안은 누가 했느냐?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거기 국민의힘 당에 아주 과거의 쇄신파, 과거의 혁신파, 혁신위원장, 쇄신위원장으로 항상 거명되고 또그 역할들을 맡았던 또 사무총장까지 했던 그 훌륭한 그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3선 중에서 훌륭한 분이 한두분 계십니다. 장제원 의원. 또 이분은 3선을 하고 4선째 이 청와대 소위 윤 실장. 국정상황실장 구로구 거기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기는 의당 사지였습니다. 일부러 이 김형호, 김세원이 그 공천위원회에서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길을 택해서 거기다가 밀어넣은 그 김용태 의원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참 훌륭하죠. 김용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거명되는 그런 중에도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한게 바로 뭐냐? 시민 후보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분입니다. 시민 후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전현직 의원들 만찬에서 이 김종인하고의 만찬에서 국민의힘도 자기를 포기하고 전부 야권이 합쳐가지고 전 야권 소위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그한 사람을 내보내자.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김용태 전 의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이김전 의원은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N분지 1로 참여하는 단일화 방식으로 정의당까지 모두 수렴할 수 있는 시민 후보를 추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민주적인 의식과 넓은 통찰력과 깊은 애국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이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어떤 시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당까지 뭐 심지어는 야권 전부 다 국민의힘 당도 N분지 1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시민 후보 반문 문재인에게 반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총선 때도 통합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깃발을 우리가 들어서 결국 졌지 않냐? 하고 김용태 의원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선 때도 말이죠. 에? 통합하면 이긴다고 말은 해놓고 깃발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결국 졌지 않냐? 국민의힘 간판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서울 유권자 표심 잡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서 지지층을 넓히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태 의원의 말은.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는 반문이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중도층 시민들 표심이 승부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10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 서울 지역에서는 무당층이 32%입니다. 그러니 김용태 의원은 벌써 딱 판단하고 N분지 1로, 국민의힘은 N분지 1로 모두 다 포괄해서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승리하자. 이 제안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반문연대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이길 수 있는 그 소위 장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뭔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시민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형식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해 아주 후보를 선출하고 시민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야권 단일 후보를 추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나오더라도 앞서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중도층에서 지지 저변을 충분히 넓힐 수 있다. 그런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당 경선 준비위원회에서는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당원을 배제한 100%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의 길을 향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은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만든 구도가 아니고 의원들, 김용태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쇄신의 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앞으로 결과를 지금 예측하게끔 하는 그러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걸 두고서 당 안팎에서는 당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시민 후보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그런 의견. 또 한편에서는 제1야당 간판으로 후보를 못 내면 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부정적 반응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고 하고는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안 대표 주변에서는 출마 가능성, 예, 여지를 남기는 언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지도부가 안 대표 측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죠. 네. 왜 제야의 시민 후보들이 널리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야에 아주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N분지 1로, 전부 N분지 1로 참석을 해야 되겠죠. 네. 새로운 기풍이 돌고 있는 것. 이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야권이 승리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승리를 해야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작업. 그 김용태 의원의 그 발언, 김용태 의원의 그 운동 아주 훌륭하다고 다시 한번 격찬을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광풍의 시대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고 또 암흑의 시대입니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침탈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공수처 절대로 안 됩니다. 공수처 되는 날 민주주의가 극도의 혼란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휘말립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이 암흑 시대고, 지금 비록 고통의 시대이고, 분노의 시대이지만, 반드시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꿈틀거리는, 또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초석으로서 떠오르는, 다시 회기되는 그러한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